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요, 드디어 이제 4월이 됐고요. 4월이 됐기 때문에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했던 그 행정명령, 3월 말까지 H비자, 그 다음에 L비자,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의 이민비자가 인터뷰를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행정명령이 드디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곧그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비자 인터뷰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그각 비자별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민 비자에서 살펴볼게요. 취업 이민.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중단됐던 비자 인터뷰는 첫 번째 이민 비자예요. 이민 비자. 이민 비자 중에서도 취업. 자, 결국은 왜 취업 이민 비자를 중단시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졌고 외국에 있는 취업 이민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내에 남아 있으셨던 분들은 다 영주권 받았어요. 지난 2022년 동안. 뭐 원래 취업 영주권에는 영주권 인터뷰가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만들면서 그 많은 인력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족 이민만 영주권 인터뷰를 했는데 취업 이민 영주권을 하면서 많은 인력이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점점 길어졌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주권 인터뷰,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다 취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없이 영주권 인터뷰 없이 더잘된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주권 인터뷰 없이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작년 한해 동안 취득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하셨던 분들. 그런데 해외에 있었던 분들은 이 트럼프의 비자 인터뷰 금지 그 부분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미국에 못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벌써 그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이민 비자에 대해서 취업 이제 인터뷰가 곧 재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H1B예요. H1B. 그 다음에 L비자. 자, 제가 코로나 시대의 최강 비자라고 해서 E2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E2 비자들은 다 인터뷰 받아서 다 미국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 뭐 계속 인터뷰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가 막, 잡히지도 않고 굉장히 연기되고 했었는데, 요새는 뭐큰 문제 없이 뭐한 3, 4주 뒤면은 E2 비자도 비자 인터뷰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H1B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H1B가 특정한 H1B, 예를 들어서 헬스와 관련된 H1B들은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해서 받아갖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분들은 못했는데 이제 3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H1B의 인터뷰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취업 이민, 취업 여기는 비자 인터뷰를 하시면 돼요. 물론 담당 변호사님들이 있으시면 담당 변호사님들이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셔서 인터뷰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시면 되고, 자, 취업 이민은 인터뷰를 준비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신체 검사입니다. 나는 미국에 뭐 하러 가? 일하러 가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H 비자나 L 비자는 그냥 다 뭐죠? 원래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고 이분들도 일하러 가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비자가 이민 비자고 여기는 비이민 비자예요. 비. 여기 비가 붙어요. 그 아이가 안일 비. 안이라는 뜻이에요. 레인이 아니고. 그래서 비이민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비자를 취업하러 이제 미국에 가시지만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신체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 비자 인터뷰가 곧 잡힐 텐데 그전에 이제 비자 인터뷰가 잡혔다. 신체 검사 해라라고 노티스를 줬는데 갑자기 셧다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마 이민 비자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다시 신체 검사 하셔야 될 거예요. 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체 검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돈낸거 있죠? 이민 비자 돈낸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비자 인터뷰 하실 때 그때 인터뷰 다 잡았는데 돈도 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유효해요. 가능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체 검사에 대해서는 아마 연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자 인터뷰가 잡히시면 신체 검사 확실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 이세 분들 다 공통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가서 일을 할지예요. 내가 가는 회사, 그 회사 주소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임무,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뭔지, 내가 컴퓨터 소프트 엔지니어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변호사로 가는지, 물론 변호사는 뭐잘 잊어버리진 않죠.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포지션이 뭔지, 매니저인지, 아니면 뭐 마케팅 어널리스트인지, 아니면은 뭐,
financial analysis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틀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월급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가서 내가 하는 일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주소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4월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비자 인터뷰. 비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다 비자예요.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 비자이기 때문에 제가 비자 인터뷰라고 말씀드려요. 자, 비자 인터뷰가 드디어 4월달이 돼서 곧 잡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반드시 비자가 통과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